이 여왕을 엎을 거거든요. 너 나가 있어. 어, 저기 물고기 한 마리 죽었다. 애니멀로 TV. 네,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 TV입니다. 어항을 엎고 나서 하루가 지났거든요. 아, 오늘 제가 이 무한세 거의 700회차 된 이 어항을 엎을 건데 안에 유목부터 다 걷어내고 여기 김장봉투 준비했거든요. 여기 다 넣어서 이렇게 없앨 예정입니다. 그냥 여기저기 지금 뭐야? 누구야? 나무. 어, 아 나무구나. 아 녀석. 너 나가 있어. 저희 집에 코니오가 있거든요. 코니오 다섯 마리 있는데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나무라고 그린칙, 파인애플, 레드페이스, 옐로우 사이드, 썬칙, 문칙 이렇게 다섯 마리 있습니다. 아무튼 하루가 지났는데 방금 제가 또 뭘 좀 만지느라 다시 좀 분진이 보이는데 이 음성수초로 된 이런 어항들이 굉장히 업기가 되게 쉬워요. 자료면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지만 유목을 다 빼버렸고요. 그 기본적으로 심어놨던 이 타이거 로터스 같은 것들은 옆으로 뿌리 자체를 빼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줬었고 메인이 되는 유목들을 다 빼버리고 제가 예전부터 쓰던 장조림 유목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뼈대를 마무리했어요. 뭐 따로 뭐 작업이 끝났어요. 일단 보시면 위쪽은 제가 항상 하는 대로 흙창포를 깔았고요. 흙창포는 너무 뿌리 부분이 많이 잠기면 줄기까지 썩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조금만 이게 이렇게 해주시고요. 중간중간에 가지 유목들을 좀 넣고요. 처음에 여기 있던 이쪽에 있던 타이거 로터스는 빼서 여기로 옮겼습니다. 그래서 이쪽 중심을 좀 잡아주게 했고 나머지는 미크로솔리움도 종류별로 이렇게 다 넣었어요. 그리고 미크로솔리움 같은 거 나무에 묶으실 때 여러분 뭐 케이블 타이 쓰시는 분도 있고 뭐 ADA에서 나오는 그 우드 타인가요? 그런 것들 뭐 쓰시는 분도 있고 다 한데 1년 전부터 요거 쓰고 있어요. 짜란. 네, 이게 뭐냐면 분재용 알루미늄 철사거든요. 이거 보시면 굉장히 잘 구부러져요. 구부러지고 가위로도 그냥 잘라지거든요. 티가 안 나거든요. 이런 것들 다 그렇게 했어요. 본드 같은 거 쓰면 미크로솔리움은 그 뿌리 부분이 커가지고 떨어지거든요. 수직용 본드 써도 그 요거 써주시면 티도 안 나고 굉장히 잘 고정돼 있습니다. 그리고 옮기기도 쉽고요. 네, 그렇게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. 쇠로 된 거 사지 마시고 꼭 알루미늄으로 된 거 사세요. 그 녹이 안 슬거든요. 그 최근에 어글서비님이 엔젤 어디 갔냐 사진 공유하다가 물어보길래 이 콩고 테트라가 지금 크면서 엔젤들을 계속 이제 밀어냈죠. 엔젤들이 중앙에서 돌아다녔었는데 콩고가 크면서 이제 엔젤이 저 구석이 막혀 있어서 제가 보다가 아 안되겠다 그래서 지인 댁에 10마리 가량의 엔젤피쉬 드렸고요. 저번에 어떤 영상에서 제가 내 어항이 노잼이 되는 이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삼각플래티나 이런 난태생종들의 이 원색계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이 초록초록 어떻게 보면 밋밋할 수 있는 이 어항에서 포인트를 잡아주거든요.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. 물론 이런 콩고나 이런 애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치워보기에는 좀 힘듭니다. 가끔씩 치워들이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원래 이렇게 잡아먹는 애들 없을 때만큼의 수치보다는 확실히 새끼가 덜 보이는 건 있어요. 어 저기 물고기 한 마리 죽었다. 네, 제 어항도 물고기 죽습니다. 안 죽지 않아요. 아무튼 이런 스타일의 수초항을 꾸미시면 바꾸는 시간은 한 시간이 안 들었어요. 수상에는 물배추 있거든요. 미니 물배추들. 물배추가 있어줘야지 뭐 수질 그런 거 저는 뭐 정화되는 그런 목적보다는 이 음성수초 계열들이 조명에 굉장히 민감해요. 그래서 좀 너무 조명이 세게 내려온다거나 같은 수조에 있더라도 위쪽에 있는 미크로들은 좀 잘 안 되고요. 이 아래쪽에 숨겨진 미크로들이 보시면 더 잘 돼요. 그 물배추 같은 것도 사용을 해주면 이런 조명의 분배도 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도 좀 쓰고요. 수리가 좀 아쉽긴 한데 뭐 추후에 수리를 좀 추가해 주던지 뭐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일단 이 수조는 애니멀로 랩 그로스 음성수초 전용 액비랑 애니멀로 랩 K 칼륨 액비 고정적으로 써주고 있고 물 증발하는 거 넣어주고 있습니다. 주 1회는 무조건 랩 액티브 써요. 랩 액티브는 그 액비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랩 액티브는 죽어 있거든요. 일단은 말 그만할게요. 뭐 어차피 잘 안 보이는데 랩 액티브 넣고요. 좀 내일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꾸준히 쓰시면 어항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게 실제로 수족관 사장님들이 관리 다니실 때 저희 그 랩 액티브 많이 쓰시거든요. 왜 쓰겠습니까?
관리가 쉬워지니까 쓰겠죠. 공항에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, 콩고가 이렇게 컸잖아요. 스보라 헤테르몰파 갓 수입 들어온 애들이나 좀 더 소형어종들 바로 넣잖아요. 그럼 반으로 잘려요. 정말로 잡아먹거든요. 그래서 콩고 테트라가 참 예쁜데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. 합사어를 다 크고 나면 선택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. 곳곳에 보면 네온드워프 레인보드 한두 마리 있고, 레드 팬텀 테트라, 티 테트라, 엠버 테트라도 있는데, 티 테트라도 원래 한 10마리가 콩고가 작을 때는 막 돌아다녔거든요. 콩고가 커지고 세력을 잡으니까 저 안쪽에서 잘 안 나와요. 엠버도 그렇고, 엠버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. 크기 차이가 너무 나니까. 본능적으로 숨어서 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. 간단하게 집에서 이렇게 기분 전환 겸 겨울맞이? 겨울맞이 이상하다. 어항을 쉽게 한번 엎어봤는데, 여러분들도 이런 음성수초항을 위주로 안 질리고 손 많이 안 가고요. 트리밍 시기가 되게 늦기 때문에 이런 수초항도 여러분들이 작게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, 그리고 옆에 보면 저희 그 비오토버항이 있거든요. 비오토버항도 뭐 잘 돌아가고 있어요. 하도 이제 발리스네리아가 1m까지 자라가지고 수면 60cm를 치고 이렇게 더 자랐거든요. 그래서 지금 트리밍한 모습인데, 이런 식으로 또 요거는 요거 나름대로 낙동납자루가 지금 메인으로 있는데, 요거 나름대로 그 맛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는 집에 지금은 이 두 어항을 메인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. 네, 저는 한 또 한 100일 정도 더 지나서 이 어항 근황 소개 한번 또 해드릴게요. 혹시나 운영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요. 특별한 거 없으니까 뭐 물어보실 거 없을 것 같은데, 네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